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션형 프로그래밍 활동인 라이트봇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면서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활동입니다. 미션형 프로그래밍은 게임과 같이 주어진 미션을 재미있게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라이트봇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라이트봇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라이트봇.com 네, 요 사이트로 직접 접속을 하면 되겠죠. 라이트봇의 입장에서 파란 타일까지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봅시다. 전진, 전진, 전진 두 번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라이트봇의 입장에서 왼쪽을 바라봐야 되니까 좌회전이 되는 거예요. 좌회전, 전진, 전진, 또 좌회전, 전진, 전진, 불켜기가 되겠죠. 전진, 전진, 좌회전.
한층도 내려갈 수 있지만 여러 층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층 위로 올라갈 때는 점프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네, 내려올 때는 한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라도 관계없고 네, 화살표로도 가능합니다. 라이트봇이 쳐다보고 있는 방향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앞서 봤던 4개의 명령에 이번에는 점프하는 명령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라이트봇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 점프 하면 이제 오른쪽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회전, 앞으로 점프, 우회전, 앞으로 점프, 불켜기.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앞으로 점프, 우회전, 앞으로 점프, 우회전, 앞으로 점프, 불켜기. 진행을 해볼까요? 네, 성공했죠. 자, 이번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파란 타일까지 이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층 높을 때는 점프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앞으로 전진한 다음에 네, 그렇죠. 점프해서 올라가고 점프해서 내려가고 점프해서 올라가고 점프해서 올라가고 불켜기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전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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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켜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성공했나요? 네,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게요. 네, 지금은 이제 파란 타일이 3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개의 타일에서 전부 불을 켜야 이 미션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 지점부터 파란 타일이니까 불을 한번 켜야 되겠죠. 파란 타일에 가서 또 불을 켜야 되고 최종 파란 타일에서 불을 켜면서 미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까요? 자, 먼저 불을 켜고 점프해서 내려가고 전진, 좌회전, 전진, 그다음 다시 불을 켜면서 다시 점프를 하고 좌회전, 앞으로 두 번 가야 되겠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역시 방법은 동일합니다. 두 개의 파란 타일에서 각각 불을 켜면 미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점프를 하겠죠. 점프, 좌회전. 한 칸 전진한 다음에 또 점프를 하겠습니다. 불을 켜야 되겠죠. 다시 좌회전. 네, 이번에는 두 칸 전진을 해야 되네요. 네, 이번에는 우회전입니다. 점프하고 한 칸 전진한 다음에 보이지만 차근차근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라이트봇이 차례대로 이동하면서 파란 타일에서 불을 켜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명령어를 대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전진, 좌회전해야 되겠죠. 점프합니다. 네, 불을 켜죠. 또 점프를 해요. 네, 또 불을 켭니다. 좌회전해야 되겠죠. 점프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 오른쪽에 명령어를 배열하는 칸에서 명령어의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죠. 몇 개까지. 그래서 여기 표시된 숫자만큼 명령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방향을 조금 다르게 했다 그러면은 명령어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단계에서 8번째 문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 8번째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 타일이 3개가 있죠. 요 타일은 지금 가운데서 출발하는 걸로 봐서는 예, 갔다가 왔다가 반복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점프를 2번에서 4번.
6개 무대로 이루어져 있네요. 첫 번째 무대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해왔던 5가지의 예, 명령어 네, 이제 P1이라는 명령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 메인 오른쪽 메인에 P1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아래 있는 코드 P1을 여기에 입력한 걸 불러와서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명령어를 본 명령에서는 하나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을 P1에 집어넣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여기까지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면 전진, 불켜기가 되겠죠. 그래서 P1 명령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전진, 불켜기라는 것을 P1에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P1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P1을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켜기가 성공했죠. 지금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 우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회전. 그리고 또 전진, 불켜기. 똑같이 P1을 반복하면 되겠죠. 또 P1. 다시 한번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겠죠. 우회전. 마지막으로 또 P1을 반복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가보고 하나하나 추가해가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진행을 해볼까요? 해서 다음 단계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게요. 나머지 과정은 직접 도전해보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최종 화면은 스크린 캡처를 해서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라이트본 미션형 프로그래밍을 실행해보세요.